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교통 표지와 평균적 운전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2591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손해배상 자동차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고요. 원고가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그 피고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였는데 피고가 상고에서 파기환송돼서 이제 그 제주도가 이긴 사건이죠. 보시죠. 이 2017년 3월에 서귀포시의 그 편도 3차로에 그 아 형태의 교차로가 있었습니다. 아 형태 이렇게 길게 있고 이쪽이 삼거리죠. 그래 이제 그 삼거리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길에 유턴 지시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표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해서는 유턴이 할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됐었죠. 근데 이 신호등에는 이렇게 아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요큰길쭉 길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었어요. 근데 원고와 친구 AB라는 사람이 제주로 여행을 와가지고 오토바이를 렌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교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서 키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경이 되자 원고와 A가 유턴을 합니다. 그리고 B는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정차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원고가 반대편에 오는 자동차하고 충돌해가지고 혼수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표지가 잘못된 거다. 왜냐면 좌회전 표시 할수 없는 곳에다가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이 표지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서 나는 좌회전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사고가 났으니까 표지의 문제다. 표지가 잘못된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주시가 이 표지를 만든 제주시가 과실이 설치 뭐 하자, 뭐 관리상의 하자, 설치 하자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배상해야 된다. 요게 이제 소송의 내용이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호의 하자가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맞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표지라는 거는 교통 안전 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이 설치 장소와 상황 신호등에 부합해야 된다. 그잘 부합해야 되지.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특히 유턴 보조 표지는 안전에 중요한 표지인 것도 맞다. 그런데 이 표지가 운전자의 착오나 혼동을 가져야 할 우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차고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없다면, 그거는, 어떤 설치의 하자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아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이 도로로 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좌회전이 할 수가 없어요. 막혀 있으니까. 이거 딱 보면 알아요. 좌회전 할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좌회전할 도로도 없고, 좌회전 신호도 없다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등의 녹색 신호일 때 유턴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여기에 좌회전 시에 유턴할 수 있다라는 표지 자체가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볼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녹색 신호에 유턴하라 그 말로 써 있는 것이어서 하자라고 볼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만약에 이 신호가 녹색 신호도 없고 그냥 좌회전 신호만 있는데 좌회전 표시가 없어. 이러면 이제 혼란이 가져오죠. 그거는 이제 교통표지의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두개다 있지만 좌회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행 신호 시만 유턴 가능하다고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킬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치 관리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할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결국 안전표지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 인식상 혼등 여지가 없다면 설치 관리상 하자가 볼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사소송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가 뭐냐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뭐 하죠? 일반적인 평균적인 운전자가 따라서 설치 관리상의 하자라고 하는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것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그걸로는 착오가 일으킬 수 없다라고 하면 그 표지에 의한 하자는 설치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유사소송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